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3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 기사 문제 중에 식품 화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때 고유의 냄새가 없어지고는 해요. 그 냄새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식품의 냄새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비휘발성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휘발성은 뭐죠? 날아가는 성질. 친수성은 물하고 친한 성질. 소수성은 물하고 친하지 않은 거, 기름하고 친한 성질.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말의 뜻을 해석하고 나니까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강할 것 같아요? 날아가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1번, 휘발성 때문이고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냄새 성분은 휘발성이고 또 기용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보다는 기름에 녹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에 휘발성, 날아가기 때문에 고유의 냄새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1번, 냄새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의 식품 중 소성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성체는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라고 나타내는데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품이나 물체에 힘을 가할 때 변형된 상태로 유지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중에는 어떤 식품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나와 있는 생크림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생크림뿐만 아니고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식품은 이런 소성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힘을 준 대로 그대로 변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식품이 이렇게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식품은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오려고 해요. 이거는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식품의 경우에는 힘을 주게 되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요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점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성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버터, 마가린, 생크림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은 탄성이고 또는 흐르는 성질은 점성.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점탄성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문제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오류 먼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니까 기출문제도 그렇고 지방 1g이 아니고 아마 100g 중에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100g 중에 올레익 액시드, 지방산이죠. 올레익 액시드가 20mg 함유되어 있대요. 이때 산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가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산가의 정의는 지방을 1g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 수입니다. 자, 지방 1g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 수가 산가의 정의예요. 자, 근데 KOH의 분자량은 56이고 올레익 액시드는 281이래요. 그러면 우선 이거를 고려해줘야겠죠. 분자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282분의 56으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분자량 차이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레익 액시드가 20mg 있대요. 근데 지방 1g이 아니고 아마 문제가 지방 100g 중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00g 중에 몇이 있어요? 20mg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0.039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지방 100g을 기준으로 살펴봤지만 지방이 100g이 아니고 10g일 수도 있고요. 또는 1g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식을 살펴보시고 이 풀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중결합이 두 개인 지방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방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하나도 없는 거.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이 한개 이상인 거. 자, 팔미트 산은 두 가지 중에 포화 지방산이에요. 탄소의 개수가 16개고요. 이중 결합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앞에는 탄소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뒤에는 이중 결합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올레산, 우리가 올리브유에 쓰는 올레산의 경우엔 탄소의 개수가 18개고요. 이중 결합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중 결합이 하나 추가된 게 리놀레산이에요. 탄소의 18개고 이중 결합이 2개입니다. 리놀렌산은 탄소의 개수가 18개고 이중 결합이 3개예요.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중 결합이 두 개인 지방산은 뭐예요?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이겍스입니다. 만약에 이중 결합이 3개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리놀렌산이 정답일 거고, 이중 결합이 1개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올레이겍스도 올레산이 정답이 됐을 겁니다. 정답은 3번 리놀레이겍스 리놀레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시면 딸기, 포도, 가지 등의 붉은색이나 보라색이 가공 저장 중에 불안정화돼요. 따라서 쉽게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되는 색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염록소는 대부분의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죠. 어떤 색을 띠게 하죠? 녹색을 띠게 해요. 따라서 염록소는 아닐 거고, 이번에 나오는 카로티노이드계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당근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근은 어떤 색이죠? 약간 주황빛, 황색이나 적색을 띠는 게 카로티노이드계고, 세 번째 나오는 플라보노이드계의 경우엔 산에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안토시아닌계인데, 이 안토시아닌계가 딸기, 포도, 가지 등의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나타내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해서 쉽게 변색이 됩니다.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네 가지 중에 안토시아닌계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과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당 프럭토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과 함께 유리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과일이나 벌꿀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 과당은 환원당이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섯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단당류와 세 가지 이당류 중에 뭐 빼고 다 환원당이었어요? 설탕만 비환원당이고 나머진 다 환원당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당은 환원당이 맞고요. 환원당의 정의는 뭐였죠?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주변의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당은 알파형과 베타형으로 존재하는데요. 알파형보다 베타형의 단맛이 한 3배 정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설탕에 비해서는 프럭토스는 단맛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시럽을 만들 때 하이 프럭토즈 콘 시럽 이런 걸 만들었어요. 프럭토즈의 함량이 많은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맛이 강하기 때문이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서 과포화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 강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효소적 갈변을 방지하고 싶대요. 물리적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소적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효소가 불활성화되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될 거예요. 데치기. 데치기는 끓는 물에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처리하는 거죠. 효소가 불활성화될까요? 맞습니다. 효소가 불활성화되겠죠. 산에 첨가하게 되면 pH가 낮아지고 효소가 불활성화될 겁니다. 저온에서도 효소는 높은 활성을 갖지 못하죠. 정답은 1번. 공기 주입은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효소적 갈변을 방지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변성은 등전점. 등전점은 뭐예요? pI.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그러니까 pH가, 전체 pH가 0인 지점이죠. 전체 전하가 0인 지점이죠. 따라서 단백질의 변성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60에서 70도씨가 되면 단백질은 응고하죠.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응고합니다. 또한 육류 단백질의 경우엔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도씨에서 동결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를 시키는 게 좋아요?
급속 냉동을 시키는 게 품질 유지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에 가열을 시키게 되면 불용성이 아니고 어떤 젤라틴이게 되겠어요? 가용성의 젤라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콜라겐은 가열에 의해서 불용성의 젤라틴이 아니고 가용성의 젤라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알파형의 이성지체보다 베타형의 이성지체의 단맛이 강한 당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아까 나왔었죠. 네 가지 중에 뭐예요? 프럭토즈. 과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과당의 경우 알파형보다 베타형의 이성지체가 단맛이 3배 정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함황아미노산이 무슨 뜻이죠? 함황. 황을 함유하고 있다.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히스테인 알고 있죠. 맞죠? 마지막에 SH를 가지고 있고 메사이오닌도 S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시스틴. 요게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시스틴은 시스테인을 두개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테인을 두개 합쳐 놨으니까 당연히 S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 라이신은 황 S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미노산입니다. 정답은 1번 라이신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에서는 단백질의 등전점과 같은 pH 용액에서 전기 영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전점과 같은 pH 용액에서 단백질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갖고 있지 않고 0이면 전기 영동을 할때 이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동을 하지 않겠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향기 성분으로 알리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중에 뭐예요?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향이 나요? 약간 매운, 알싸한 향이 나죠. 고추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고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있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오대 정색 반응에 청색을 나타낸 덕스트린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문제를 같이 보시면 덱스트린이란 건 뭐죠? 덱스트린이란 건 스타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스타치는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가루로도 연결되고 가지도 갖고 있고 이게 엄청 많이 중합되어 있는 게또 밑에도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스타치 녹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효소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잘라주게 되죠. 잘라주게 돼요. 잘라주면 이렇게 남는 물질이 생기죠. 잘리고 남는 물질을 우리는 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덱스트린은 효소를 많이 써서 완전히 분해된 덱스트린도 있고 아직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중간 상태의 덱스트린도 있겠죠. 중간에 듬성듬성 잘라줬을 때 아직은 분해가 덜된걸 아밀로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분해가 아직 덜된 거. 아밀로즈 상태로 많이 남아있는 거죠. 분해를 좀더 진행시킨 걸 에리스로덱스트린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진행을 더 시킨 거, 분해를 더 많이 한걸 아크로덱스트린. 이제 거의 다 분해가 됐어요. 따라서 마이토오즈 단위로 나뉘는 거두 개씩 남는 걸 마이토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즉이네 가지는 효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분해가 됐는지를 나타내고 가장 분해가 안된 것부터 가장 분해가 많이 된 것까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오드 정색 반응의 경우에는 아밀로오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아밀로우즈가 있으면 청색을 나타내고요. 아밀로펙틴이 많이 있으면 자색을 나타냅니다. 둘다 없으면 색을 나타내지 않겠죠. 아밀로덱스트린의 경우엔 아밀로우즈가 아주 많이 있죠. 따라서 청색을 나타내고요. 에리스로덱스트린의 경우엔 많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자색을 나타내요. 아크로덱스트린이나 마이토덱스트린은 너무 많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는 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정색 반응에서 청색을 나타내는 덱스트린은 아밀로 덱스트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3패를 측정하는 화학적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의 3패, 얼마나 산화됐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유지의 3패와 관련이 있는 지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산화 물가는 유지의 3패가 진행될수록 커지죠. 또 커지는 게 뭐예요? 산가도 커집니다. 요오드가는 유지의 3패, 산화가 진행될수록 요오드가는 작아집니다. 관련이 없는 건
4번 폴렌스케가는 유제 3폐와는 관련이 없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텍스처를 나타내는 변수 지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래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한번, 이건 한번 씹었을 때 그래프고, 한번더 씹었을 때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텍스처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입으로 씹었을 때 식품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얼마나 잘 씹히는지 잘 부서지는지 잘 부착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걸 텍스처라고 부르죠. 자, 이 텍스처 프로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 뭐였어요? 경도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탄성도 알수 있었고요. 얼마나 원래 성질로 돌아가는지 또는 부착성 우리 이나 또는 혀에 얼마나 부착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굴절률은 식품의 텍스처와는 관계가 없었고 굴절률은 유지의 품질과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정답은 2번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효소의 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소의 활성과 관계가 있는 지표는 뭐였죠? 온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pH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효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최적 온도와 최적 pH를 가지고 있었죠. 또 기질의 양이 많을수록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공기는 효소의 활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열 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데, 이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건 수분. 수분이 많으면 변성이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전해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열 변성에 영향을 주고, 수소 이온 농도는 우리 다른 말로 뭐죠? pH죠. pH도 열 변성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색깔입니다. 색깔과 단백질의 열 변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백질의 등전점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등전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용해도가 최소화 되겠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잘 녹지 않을 거예요. 팽윤도 부풀어 오르는 정도도 최소화 되고 마찬가지로 점도도 최소화 됩니다. 기포력은 최소가 되는 게 아니고 최대가 돼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최대가 되는 게또 뭐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포력뿐만 아니고 흡착성이나 또는 탁도 그리고 침전은 최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소가 되는 건 용해도, 팽윤, 점도고 최대가 되는 건 기포력, 흡착성, 탁도와 침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가공육의 세계 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공육, 우리 마트에서 보는 포장된 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공육은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색깔이 변화가 되죠. 원래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나중에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떤 색으로 바뀌어요?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붉은색을 띠게 하는 성분은 뭐예요? 미오글로빈, 그리고 옥시 미오글로빈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육색이 붉어요. 붉게 하는 색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옥시미오글로빈이 중간에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바뀌게 되면 붉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어요? 갈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이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아질산염을 쓰기도 하죠. 발색제로 아질산염을 쓰기도 합니다. 가열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고기를 익혀 먹으면 포피린유가 생성이 되어서 어떻게 변해요? 갈색으로 색이 변하게 되죠.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메트 미오글로빈이 형성돼서 육색이 붉게 되는 게 아니고 갈색으로 변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분산상과 분산이 시켜주는 물질, 분산이 되는 물질과 분산매, 분산을 시켜주는 물질 두 가지가 모두 액체인 식품은 뭐예요? 네 가지 중에 우유입니다. 이건 아마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회, 2019년 3월 3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중에 식품화학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